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CJB 모닝와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이번에는 안효선 리포터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주에 다녀오셨나 봐요. 네. 이 초록초록 녹색 가득한 네. 계절 7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햇볕이 조금은 따갑지만 한 번쯤 이 녹음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천천히 걸어보는 것 어떨까요? 한번 찾으면은 두 번, 세 번 언제든지 찾고 싶어지는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굽이굽이 흐르는 길 위에 피어난 이야기들은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답답했던 일상에 작은 쉼표를 찍게 하는데요. 한없이 넉넉한 아름다움을 안겨주는 자연이 만들어낸 초록빛 힐링. 여러분도 느껴보실래요? 보기만 해도 눈이 힐링되는 초록의 계절. 오늘 찾은 이곳은 현대인들의 힐링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입니다. 중원문화의 도시이자 물의 고장 충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과 심이 있는 충주에 나왔습니다. 여기 왜 왔냐고요? 바로 이 충주의 숨은 걷기길을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초록빛 힐링이 머무는 충주 걷기길, 길경택 전 충주박물관장과 함께 걸어봅니다. 오늘 저희가 걸어볼 이 걷기길의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걷는 곳은 이제 충주에 있는 중앙탑서부터 시작해서 저 앙성 비내섬까지 충주의 숨은 비경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중앙탑공원을 시작으로 비내섬까지 총 16.6km 거리의 걷기길. 4시간여 소요되는 코스를 함께 걸으며 충주의 숨은 비경은 물론이고 숨은 이야기를 들으며 거닐어 볼 텐데요. 우리나라 중심고을 충주에서도 문화가 흐르고 역사가 울리는 곳 중앙탑공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탑이군요. 맞습니다. 네. 중앙탑이라고 하면은 정말 충주를 대표하는 명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곳인가요? 이 중앙탑은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신라의 탑인데 현재 크기가 우리 신라가 만든 탑 가운데서는 제일 큰 그런 탑인데 통일신라의 국경이 대동강 원산만이었으니까 거기서 보면 통일신라의 제일 가운데에 위치를 하는 그런 탑. 그래서 충주가 이제 중심고을이니까 그 중심고을의 상징처럼 생각이 되는 탑이 바로 이 중앙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충주 탑병리 7층 석탑이라고도 불리는 중앙탑은 본래 규모도 엄청나지만 높다란 토단 위에 있어 더 웅장한 기상이 느껴지는데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탑과 공원, 강물이 어우러진 이곳 중앙탑 공원이 요즘 날씨만큼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보니까 중앙탑 공원이 정말 걷기에 좋은 곳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 낮에도 여기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야간 조명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밤에도 손님들이 많은 이제 이런 곳인데 영화 촬영지도 또 아주 여기가 각광을 받아요.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뭐 빈센조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예. 그런 프로들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촬영이 됐어요. 중앙탑공원의 호젓하고 아늑한 분위기, 남한강을 끼고 있는 탕궁호 풍광의 조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흘러흘러 다다른 곳은 탑병리의 한 마을입니다. 중앙탑을 나오자마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네요. 여기가 바로 안반내 내지는 뭐 한반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마을인데 한반도의 가운데 있는 동네라서 한반내라고 그랬다 하고서 이 동네 분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마을인데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 멋진 호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요 네. 바로 밑에 이제 충주댐에 조정지댐이 있거든요. 수위를 조절하는 이제 그 조정지댐으로 인해서 형성된 호수가 바로 탄금호예요. 충주의 숨은 걷기길은 한강동주 자전거길로 이어지는데요. 자전거를 타도 또 두 발로 땅을 느끼며 걸어도 좋을 길입니다. 이 자전거 길은 진짜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걷고 있지만 실은 자전거 탄 사람들이 훨씬 많이 다니는 자전거 길이죠. 서울서부터 여기 충주까지 내려오는데 이 자전거 길만 자전거 길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참 좋아요. 예. 어. 저도 충주에서 이제 원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유, 엉덩이는 좀 아프지만 야. 그래도 할만해요. 아마추어들도 얼마든지. 이 자전거 길을 네. 뭐 걸어도 좋지만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면 그 시원한 바람과 함께 주변의 이 푸르름과 함께 너무 진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지금 저기 저 타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나요? 네, 어, 많이들 타시네요. 네. 마을길과 자전거길을 지나고 나면 하늘을 담은 넉넉한 물빛과 그 곁에서 자라는 울창한 수목을 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향한 곳은 강물 따라 시간이 흐르고 이야기만 남았다는 이곳, 바로 목계 나루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걷기길은 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이 옆에 물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어, 한강 본류가 흐르는 거예요. 예, 네. 어, 너무 멋집니다. 네.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한강 본류 가운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에요. 네. 뭐냐면 그 한강의 뱃길이 이렇게 놓여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창이라고 해가지고 이 관에서 세금을 받아서 그걸 걷어서 서울로다가 수송하는 것이 바로 가흥창이거든요. 이 가흥창 바로 앞에 이 목계 나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거죠. 잡곡서부터 뭐 젓갈서부터 나무, 땔감 뭐 이런 것서부터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목계 마을은 한강에서 가장 사람들이 번화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저 용왕님한테 제도 지내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줄다리기도 하고 뭐 제머리 맞박이라고 해서 민속 놀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상당히 성행했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면서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배 수십 척이 오가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강물 위로 번지던 곳, 자동차가 무심히 오가는 인적 드문 나루터에서 남한강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시절 모습이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오래 걷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걷기길 같은 경우는 주변에 물이 흐르고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평온한 느낌이 듭니다. 조용해서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알고 걸으면 더 즐겁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흐르는 땀,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시든 듯이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이 나무 데크길을 걷다 보니까요, 옆에서 시원한 이 물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어, 그렇죠? 이런 예. 물소리가 듣기 좋은데 이 물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는 물이 급하게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급하게 흐르는 곳을 우리는 여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바로 마크레기 여울입니다. 이 마크레기 여울은 가운데에 여우섬을 사이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저 소태 쪽으로 흐르는 쪽이 훨씬 더 소리가 커서 저게 이제 마크레기의 진짜라고 그러고 근데 이 마크레기는 어 좋은 선들이 움직이다가 이 마크레기에서 자꾸 난파가 된다는 거죠. 내려갔다가 휙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끝에 가서 처박히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뱃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던 곳이 바로 이곳 여울이에요. 이 마크레기 여울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 끌꾼들은 200섬 가까이 쌀을 실었던 커다란 배를 상류로 올리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구간이 바로 이곳 마크레기 여울이라고 합니다. 다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 곳에는 요즘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 이 가흥리는 옛날에는 아주 그 창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번화했던 곳이고 번화한 대신에 옛날 물건들을 많이 취급하는 이 고미술상들이 아주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또. 그 고미술상 거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 많은 그 미술상들이 상회를 내서 많은 골동품 애호가들이 여기를 찾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수석이 나오는 데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 수석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고장이기도 하죠.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는 충주의 숨은 걷기길, 이곳 역시 충주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가 온천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여기 온천이 이제 왕성면 능암리에 있는 그 온천인데 어, 여기 능암리에 있는 이 탄산, 여기는 탄산 온천이니까 아주 밝고 그리고 탄산이 뽀글뽀글 솟아오르는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걸었잖아요. 예. 그래서 등이 지금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아, 그러죠. 야, 지금 온천 얘기 딱 나오니까 이제 비대성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탄산 온천을 즐겨주면은 피로가 그냥 싹 물러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상치 못한 즐거움으로 자꾸만 걷고 싶은 길. 그 마지막 종착역은 남한강이 만들어낸 내륙의 섬. 66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오늘이 걷기길의 종착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아, 여기 비내섬 아주 유명하죠. 네, 여기 비내섬은 뭐 소리의 섬, 뭐 이렇게 비내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리의 섬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곳이다 해서 뭐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이것이 다 어울려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비내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비내섬은 가을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가을에 여기 그냥 그 갈대가 쫙 우거져서 멋지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새롭고 그리고 비내섬은 이 코스가 여러 코스예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코스가 그래서 지금 이 자갈밭길도 좋고 이렇게 중간에 나는 새잎길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여기 오셔서 아주 만끽, 자연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계절 서로 다른 풍경의 매력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느리게 만드는 걷기길. 여러분도 이 풍경 속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했던 제 마음이 이 충주의 걷기길을 통해서 힐링이 됐거든요. 조용하게 또 자연과 함께 걷고 싶다면 자연과 낭만이 숨쉬는 이곳 충주에서 여러분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마냥 걷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이야기가 담긴 낭만의 도시 충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 날씨가 더웠거든요. 안 힘드셨어요? 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비교적 코스가 긴 편이었지만 경사로가 없어서 누구나 걷기 쉬운 길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코스 중간에 탄산온천이 있었거든요. 아, 네. 이 톡 쏘는 매력의 탄산온천으로 피로를 제대로 풀고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청량한 녹음 아래 낭만과 힐링을 즐기고 싶다면 꼭 충주를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연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충주의 걷기길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를 좀 유지를 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네.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되네요.